큰가하고 상관없어요. 씨는 02 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문장까지 했기를. 헤이, 또 문장 안 했네. 헤이. 단어 카드는 C의 공의를 했는데 문장 카드는 학습한 이력이 없네요. 오케이. 두 개씩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먼저 여섯 문장인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이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I'm Jack. I'm Jack. Okay, 좀 이따가 I'm이 뭐의 줄임말인지 물어보겠죠. Okay, 그 다음에 또 이름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자, 선생님 아까 전에 What's your name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I'm 누구누구 나왔고요. 이건 이렇게 대답하네요. My name is Jenny. 그렇죠. My name is로 대답할 수도 있다. My name is Jenny. 네,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고 상대방 이름을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가지 얘기하죠. I'm Sam. My name is Sam. 같은 얘기고요. I'm Sam. 그 다음 뭐? What's your What's your name? name? 그랬더니 My name is Amy. 그렇죠.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뭐라 그래야 된다? I'm Jane. 그렇지, I'm Amy. My name is Amy 또는 I'm Amy.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My name is Amy. Hey. 자, 그래서 What's your name의 뜻은 뭐고? What's your name이 무슨 뜻이다, 우리말 뜻? 뭐 맞든 틀리든 우리말 뜻이 뭘지 얘기해주세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라는 뜻인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헤이, 넌 누구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뭐 이런 뜻인데요. 자, w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What 그렇죠. What is. 그 다음에, 원래는 what is your name이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what의 뜻은? 무엇?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이 동사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묻지 않는 뜻일 때 그렇지 이다와 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문장이니까 오케이 뭐 아니면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뜻이다 이니 아니면 있니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your의 뜻은 뭐고 너의고 네임은 이름 그러면 너의 이름 무엇이니야 너의 이름 무엇이니야 그래서 여기선 이 뜻이 어울리니까 이 뜻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 물어봤을 때 이름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I am 누구 하는 방법과 또 is 누구라고 대답하는 경우 뭐 채연이한테 물어보면 I am 채연 또는 My name is 채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I am은 뭐의 줄임말이다. 아이 엠의 줄임말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동사라 그러고 아까랑 똑같이 또 뜻이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인데 여기에 나는 잭 있다야 나는 잭 이다야 있다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무슨 뜻이 어울린다? 이다란 뜻이 어울린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물었는데 My name am이 아니고 My name is라고 해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name 자 I'm Jack의 뜻은 나는 Jack이다 하고 My name is Jenny의 뜻은 My의 뜻이 뭐예요? 아니 아니요.
다음 시간에 곧 네 차 네 네 거기다가 다시 꽂아놔. 뭐라고 많이 했듯이? 헤이, 자, 아이가 나는 인 것 같은데? I'm 잭이 나는 잭이다 하니까 아이가 나는 이란 뜻이겠지. 그럼 my의 뜻은 뭐죠? 나의란 뜻이고, name의 뜻은? 그럼 my name의 뜻은? 나는 이름이야, 나의 이름이야. 나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은 제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름 그것은 제니다. 영어로 그것이 뭐였더라? 뭐라고요? 그렇죠. it이죠. 그렇죠? 와우. 그렇죠. it이랑 어울리는 건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전엔 I am Jack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my name am이 아니고 my name is야. 왜? my name은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Jenny. my name is Je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Sam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그렇지. My name is Sam 해도 되는 거고 제 자기 이름 얘기하고 상대방 이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얘기해야 된다. 내 이름부터 밝히는 게 예의겠지. 그렇죠? 다짜고짜 야, 네 이름 뭔데? 이름 이상하잖아. 내 이름은 뭔데? 네 이름은 뭐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이거랑 똑같은 게 뭐다? I am 그렇죠 Amy.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은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살펴봤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패드가 안 될 수도 있어. 4시 20분부터 된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